이제 우리가 오늘 무한대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라마누전처럼 무한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다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천재 수학자라고 혹시 뭐 누가 천재 수학자라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고 하셨는데 사실 라마누전이 제일 먼저 생각났지만 지금 말하려고 조금 아껴뒀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제 왼쪽은 영화 포스터예요. 그 제가 영화 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필 제가 연구하는 라마누잔이 이렇게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와줘가지고 저기 이제 인피니티 기호도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돼 있고요. 저쪽에 라마누잔 얼굴에 있는 글자는 라마누잔의 친필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포스터 일부가 아니라 제가 이제 따로 붙인 건데 이것이 라마누잔이 이제 죽기 전에 하디에게 마지막 보낸 편지예요. 보시면 마지막 보낸 편지인데 전부 수식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아름 잘 보시면 저기 beautiful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라마누잔과 하디라는 정말 위대한 두 수학자 사이에 그 수학으로 이뤄진 끈끈한 우정 예, 그런 것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제 그 라마누잔이 인도에서 남부의 마드라스에서 이제 자라서 그 전문적인 수학 교육 없이 혼자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난 뒤에는 아 이건 내가 이렇게만 그냥 혼자 계속 그 뭔가를 발견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해서 영국에 당시 인도는 이제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국 수학자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유명한 수학자들한테 자기 결과를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유일하게 그 가치를 알아보고 답장을 한 사람이 하디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왔다 갔다 수학을 얘기하다가 이제 하디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케임브리지로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독실한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라마누잔이 그 배를 그러니까 타고 바다를 건너서 외국에 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떤 우여곡절 끝에 갔어요. 근데 하필 1914년에 케임브리지에 가서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하는 그 적전지로 간 거죠. 어쨌든 케임브리지 안에서 연구는 잘했습니다. 근데 잘했다는 게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까지 혼자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하디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니 그러겠죠. 그냥 맞아 이게.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제도 교육 안에서 박사 학위를 따려면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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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이게 나왔습니다 하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했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갔다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다고 계속 하디가 라마누잔을 푸시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라마누잔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게 참인데 왜 참이라고 자꾸 말하라고 하냐고 자기한테 이 대장금 마음이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거기서 홍시 맛이 나냐고 하니까 미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때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투쟁은 하디가 정말 느린 마음으로 계속 안아주고 얘는 정말 내가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고 굳게 마음 먹었었기 때문에 박사 학위도 따고 이렇게 인도인이지만 영국 왕립 학회 회원도 되고 결국은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중이었잖아요. 이 사람은 독실한 힌두교도인이고 채식주의자예요. 그 당시에 영국은 채식주의라는 말도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채소나 이런 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이제 영양실조가 걸리고 이제 결국 폐결핵 진단을 받고 19년도에 인도로 돌아가서 20년도에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지금 현재도 연구되고 있는 게 아까 보신 하디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지금도 라마누잔은 종종 천재 수학자의 대명사처럼 인용됩니다. 그의 수학적 업적도 엄청나지만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건강 때문에 일찍 요절했다는 것 등도 천재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스승이자 동료였던 G.H. 하디는 훗날 선생님이 수학계의 한 가장 큰 공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리틀 우드와 함께 연구하고 라마누잔을 발견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디에게 그러면 수학적 재능만 따졌을 때 동료 수학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25점, 리틀 우드가 30점, 다비트 힐베르트가 80점, 그리고 라마누잔이 100점 만점일세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라마누잔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라마누자는 영국에 있을 때 향수병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철저한 채식주의자라 식사 등이 맞지 않아 잦은 질병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채소가 귀해져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1918년 어느 날 하디가 입원 중이던 라마누잔을 문병했을 때 하디는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번호가 1729로 특별할 게 없는 숫자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라마누잔은 그 자리에서 아니요, 매우 흥미로운 숫자입니다. 서로 다른 세제곱수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 인수 중 가장 작은 수거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729를 가리켜 택시수라고도 부릅니다.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에서는 이 에피소드를 좀 틀어서 라마누잔이 인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러 가는 택시 번호가 1729입니다. 강순희 교수의 짤깡 마지막에 라마누잔이 하디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편지에 언급된 함수가 나중에 블랙홀 이론과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본 남자 영화 마지막 엔딩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1세기 후 이 공식들은 블랙홀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